안녕하세요. 거기가 도피디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볼 곳은 바로 남해입니다. 남해.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남해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저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한번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또 이 남해의 여행지는 과연 어떨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와, 여기 지금 보이세요? 노란 유채꽃이 장난이 아니죠? 여기는 두모마을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남해에서 가장 유채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노란색의 색감이 들어가니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게 다랭이 논이 있어서 거기에 다 유채꽃이 있어갖고 엄청나게 볼만한데,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장관인 것 같아요. 이게 유채꽃은 사실 제주도가 제일 유명한데, 여기 남해도 그에 못지 않은 풍경을 진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한번 진짜 구경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인 다랭이 마을입니다. 다랭이 마을도 역시 아름다운 유채꽃이 있는 곳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이곳은 앞에 두모 마을과는 다르게 바다와 함께 유채꽃을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보는 유채꽃도 정말 아름답네요. 다랭이 마을 밑쪽으로 내려가면 이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태풍 때문에 그 길이 유실되어서 보수 중이라고 하네요. 역시 남해는 확실히 깨끗한 바다의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다랭이 마을과 두모 마을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면 두모 마을이 유채꽃이 더 많이 가득 피어 있어서 유채꽃을 즐길 수 있는 건 두모 마을이고, 다랭이 마을은 바다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와 유채꽃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다랭이 마을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두 가지 다른 점 생각하셔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해에서 가장 핫한 곳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금산입니다. SNS에 금산 산장에서 라면 먹는 사진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주차장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주차장이 금방 차서 일찍 와야 되고, 하지만 밑에 주차를 해도 버스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주차장에서 25분 정도 되면은 금산 산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사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운동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금산 산장인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다고 해요. 현지인이 말해주기를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금산 산장은 오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이렇게 금산 전상에서도 보리암에서도 바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은 현지인 추천 맛집입니다. 불락전골이 맛있다고 하는 곳인데요, 그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에 낙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먹음직스럽다고 합니다. 이곳을 정말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칼국수집도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주 음모래 비치가 있는데, 이곳은 뭐 그냥 정말 바다, 다른 바다와는 크게 특색이 있는 곳이라고는 하진 않네요.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기에 좋은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조용해서 걷기에 너무 좋고, 파도 소리가 정말 은은하게 걸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행 가기에는 쉽지 않은 날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대리만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